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도 전국의 투표장에서는 코로나 확진자, 격리자 투표가 진행 중인데 현장 분위기 어떤지 저희 취재 기자가 나가 있다고 하니까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윤서아 기자가 나가 있군요. 종로 투표소입니까? 네, 저는 지금 서울 종로구 평창동 제3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오후 6시가 지나면서 일반 유권자 투표는 대부분 마무리됐고 코로나 확진자와 격리자를 위한 투표가 막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한 유권자의 발길은 지금 이 시각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6시부터 전국 투표소 14,464곳에서 시작된 투표도 종반으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오후 6시 기준 사전투표 등을 합산한 투표율은 75%를 넘어섰습니다. 19대 대선 같은 시간대 투표율 72.7%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오후 7시 30분까지 투표가 이어지는 만큼 이 추세대로라면 최종 투표율이 80%를 넘어설 가능성도 엿보입니다. 확진자와 격리자의 경우 오후 7시 반까지 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 마감 시각이 지나도 번호표를 받아 투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늘 투표는 사전 투표와 달리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다는 점 유념하셔야겠습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지는 서울 종로구, 서울 서초구 갑, 대구 중남구, 경기 안성시, 충북 청주시의 경우 대선과 재보궐선거 두 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각각 투표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평창동 제3투표소에서 TV조선 윤서아입니다.